안녕하세요. 유스케치의 진우진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연필로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큼지막한 덩어리를 잡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디테일한 묘사도 아닌 그 중간 단계인데, 제가 원체 스케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반반의 느낌으로 항상 그리는 것 같아요. 편하게 연필로 그리는 건데 너무 그렇게까지 해서 그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각자 자기만의 스타일이니까 여러분들은 구도를 잡고 그리시는 게 편하시다면 안전하게 구도를 잡고 그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저렇게 제가 쓱쓱쓱 그려나갈 수 있는 건 마주보는 곳에 모니터가 있어서 그림을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힘없이 그릴 수 있는 건데, 상상으로 그리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자세라든가 이런 걸좀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은 상상해서 그리기는 쉽지 않아요. 사진을 참고하거나 그림을 참고하면서 아, 이런 포즈가 마음에 들어. 팔이 이런 모양이 되고 다리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숙지해 가면서 배워 가시면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의자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 모습을 그린 건데, 뒤에 컴퓨터로 후보정을 해서 채색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으로 했고, 오히려 채색은 얼마 안 걸렸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느낌을 보고 싶어서 그린 거라. 드로잉이 어려우신 분들은 간단하게 어떤 피사체를 보고 그리신다 생각하시고 그리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걸 머리로 이해한다기보다 손이 기억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리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더 연구하고 공부하는 건 이런 그림들이 손에 익었을 때 그때 공부하셔도 늦진 않으니까, 지금은 보시고 간단간단하게 빠르게 그리시는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 그림 실력이 또 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은 관찰력을 기르는 연습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 난 이렇게 못 그리겠어. 뭐 똑같이 못 하겠어. 똑같이 못 그리면 어때요? 자기가 자기 손 가는 대로, 자기가 보고 느끼는 대로 그리시고, 그렇게 관찰력을 키우고 키우다 보면, 아, 이런 각도에서는 코가 이런 모양이네? 입은 이런 모양이네? 왜 눈은 이렇게 그리지? 그렇게 궁금한 게 생기실 때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나. 궁금해서 알아보면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많은 걸 보고 그려보자. 그래야 관찰력을 기를 수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케치의 진우진이었습니다.